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삼고 현상 속의 한국 경제는 총체적 복합 위기를 뜻하는 퍼펙트 스톰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상황을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수준으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레고랜드 사태가 IMF 사태와 같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 호텔 근처에서 최악의 압사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처는 확연한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CNN은 잘못된 대처라는 교훈을 깨닫는 대가는 젊은이들의 목숨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준비 부족이 대중의 충격을 분노로 바꾸고 있다고 전했고 안전에 이어서 안보까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대한민국 정부. 한국과 미국이 쉴 새 없이 각종 명목으로 전쟁 연습들을 강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2의 한국전으로 확산할지. 한반도에서 전쟁 상황에 준하는 무력 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문선민은 퇴진하라!